이야 엄청 커. 야 이거 여기 애기들 엄청 크네요 여러분들. 안녕. 자, 요 친구들은 제가 전에도 많이 소개시켜 드렸는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기 꼬리 긴 친구들이 얼마큼 있으면 꼬리가 들어갈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어? 개구리도 아니고 올챙이도 아니고 이게 바로 뭘까요? 바로 프로그레시라고 합니다. 자, 올챙이에서 개구리로 넘어가는 단계고 이때부터는 육지에 올라와서 아가미 호흡이 아닌 바로 폐호흡, 우리 사람처럼 육지에서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물속에서 호흡은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프로그렛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꼬리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개통을 준비했습니다. A, B, C를 준비했는데 이 세 마리를 한번 넣어가지고 내일 보도록 하고요. 자, 1번 주자는 미리 들어가 있고, 자, 와 얘는 되게 작다. 자, 와 얘는 되게 작아요. 2번 주자는 꼬리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크기는 좀 더 작은 것 같아요, A보다. 자, 그 다음에 10번 호입니다. 안돼 떨어졌어. 이렇게 보니까 도마뱀 같아. 걸어다니는 올챙이. 자, 오케이. 자, 이 친구 A, B, C를 보고 얼마나 꼬리가 들어가실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야, 애기들이 지금 폴짝폴짝 도망가려고만 하네요. 자, 이때 먹이를 넣어주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꼬리가 짧은 친구가 있는데, 와, 거의 진짜 반반이야. 봤다. 우와,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된 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사냥을? 얘는 귀엽다. 어떻게 이 꼬리가 이렇게 있는 게 나름 귀여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꼬리가 안 없어진다고 하면 전 안 없어지는 개구리도 한번 길러보고 싶네요. 와, 역시나 황소개구리 아니랄까봐 먹성은 굉장하네요. 지금 한두 마리 먹는 애들도 있고 네다섯 마리째 먹는 친구들도 있고 아예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아가 친구들이 꼬리가 얼마나 들어갔을지 A, B, C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약 10시간 정도 흐른 상태입니다. 자, 좀 차이가 좀 나나요? 짜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차이를 느끼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자, 좀 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 근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은갓싸구리에서 조금 살짝 더러워진 모습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친구가 A입니다. A 친구가 꼬리가 와 엄청 많이 줄었고, 자, B 친구인데 B 친구는 거의 그냥 꼬리가 없어서 개구리가 됐어요 그냥. 자, 그 다음에 C 친구입니다. 야, 자, 이렇게 빠르게 친구들이 꼬리가 없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죠. 우리나라 개구리도 똑같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꼬리는 영양분으로 이렇게 쭉쭉 빨려가면서 소진이 됩니다.